어릴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그때 부모님은 항상 바쁘셔서 집을 자주 비우셨고 고등학생이었던 오빠도 집에 자주 없었어. 그래서 주로 혼자 집에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현관문을 열어놓고 청소도 하고 숙제도 하고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도 해놓고 그랬어.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으면 그 바로 뒤쪽에 안방문이 있는 구조였는데 누군가 자꾸만 날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곤 했어. 설거지 하면서도 뒤쪽을 수십 번 돌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때 치와와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 녀석이 허공을 보면서 계속 짖어대는 거야. 처음엔 짜증이 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서워지더라고. 한 번은 치와와가 작은 방에 있는 강아지 인형을 물고 나와서는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건가 하고 봤는데 글쎄 인형의 털이 모두 바짝 서 있는 거야. 꼭 살아있는 생명체가 소름이 돋은 것처럼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나중에 어머니께 그때의 일을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그 집에서 계속 귀신을 봐서 어쩔 수 없이 이사 나오신 거라고. 믿지 않아도 좋아. 차라리 없다고 믿어. 굳이 보려고도 하지 마. 그런 걸 왜 보려고 하니? 근데 있잖아. 난 귀신은 진짜 있는 것 같아.